여기는 다시 원주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경기인데요. 자, 두 팀의 경기 저희가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무래도 유니폼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선수들이 홈과 원정 유니폼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고유의 색깔 빨간색을 모두 입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목표는 이 프로팀의 유니폼이 아닌 프로팀의 원정 유니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은 더 밝은 색깔의 울산 모비스와 그리고 조금은 어두운 색깔의 창원 안양 KGC의 경기인데요. 먼저 울산 모비스입니다. 황서준, 김윤환, 정우석, 이승준, 정재훈, 이창우, 김주엽, 권동우, 김승중, 민준혁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양 KGC입니다. 공승현, 김시현, 김태희, 박준호, 위정우, 천재민, 황시우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두 팀 경기가 역시나 가장 긴장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 팀 조끼를 입네요. 아, 팀 조끼를 입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레프리들이나 또 지도자들도 헷갈릴 수 있고 또 선수들이 플레이하면서도 이제 분명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네. 스스로 헷갈릴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팀 조끼를 입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에게도 아주 큰 장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작년에 중계를 했습니다만 참 분명히 선수들의 플레이를 위해서는 입어야 되지만 입고 나면 참 어려운데요. 등번호가 안 보이죠. 그렇죠. 이창호 선수는 고글을 썼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옆에도 네. 마찬가지로 또 고글을 쓰고 있네요. 네. 그래도 안양 KGC 선수들은 흰 티를 안에 입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나마 좀 알기 쉽고 그 다음에 모비스 선수들은 바지에 또 별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별이 아주 반짝반짝 달려있습니다. 세 양 팀 선수들이 인사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의 경기. 양 팀에는 큰 신장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안양 KGC와 울산 모비스.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울산 모비스와 빨간색 유니폼의 안양 KGC입니다. 프로팀에서 울산 모비스와 안양 KGC는 두 팀 모두 강한 압박 수비를 펼치거든요. 네. 과연 자 이대로 바로 올라갑니다. 김태희 하지만 조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희 위정우에게 안쪽에 바운드 패스 하지만 읽어냅니다. 울산 모비스 자 다시 한번 외곽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울산 모비스 본인들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 여기서 읽어냅니다. 김태희. 김시현에게 김시현 깔끔 마무리 아. 조금 짧았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네. 네. 지금 1, 2 스텝을 밟았으면 됐는데 그렇죠. 한 번에 밟으면서 지금 자신의 밸런스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준혁. 자, 드리블이 조금 불안정한데요. 하지만 본인 직접 아, 여기서 오. 완벽한 블락. 그래도 공격권을 유지시킵니다. 모비스 자 여기서 조금 불안정했죠. 여기서 턴오버 시켜냅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자 여기서 과감한 선택을 했었는데 완벽한 블락을 당했어요. 네. 아직까지 모비스 선수들은 좀 몸이 안 풀렸는지 네. 개인기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작전 타임이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코치진들이 조금 더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경기는 뭐 0대0으로 뭐 동점이긴 하지만 모비스 선수들은 아직까지 팀플레이보다는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고 안양 KGC 선수들 역시도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자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네. 양 팀 모두 시작과 동시에 사실 모든 스포츠와 그렇지만 시작과 동시에 조금의 움직임만 보면은 오늘 경기에 대한 감도 분명히 올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득점을 올린 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선제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전반전과 후반전의 향방이 또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선 경기 중계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역시나 이 득점 이후에 이 분위기를 타는 것이 유독 많은 유소년 농구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양 팀이 아무래도 지금 신체적인 조건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기본기가 탄탄한가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KGC가 작전을 주시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울산 모비스 선수들은 저희가 정말 중계하는 아주 큰 벽을 만들어주고 네. 말았네요. 지금 이창호 선수는 네. 조끼를 뒤집어 입었어요. 지금 네 목, 보이죠? 그렇죠. 네. 목 부분이 많이 그 네. 쫄릴 것 같습니다. 위정우 바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줄 법도 네. 안 돼요. 지금 본인도 불편함을 모를 거예요 네. 아마. 네. 자 여기서 바운드 패스가 좋았고 위정우가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사실 프로농구에서 사이드라인에서 시작하거나 베이스라인에서 시작하면은 공격을 시작하면은 상대가 수비를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유소년 농구에서는 사이드라인, 베이스라인 플레이가 오히려 좀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도 파울을 얻어내서 자유투까지. 역시나 그런 부분은 이 지도자들도 사이드라인 쪽에서 라인아웃 상황에서의 작전을 많이 연습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이제 패턴 플레이 이전 경기에서 계속 보였죠. 네. 왼쪽 측면에서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자, 스크린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타이밍을 뺏겼고요. 다시 한번 아 여기서 스틸. 위정우가 앞쪽을 전진 패스 완벽한 오픈 찬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슛 동작에서 파울. 득점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공승현. 자, 공승현의 레이업 조금 손에서 빠르게 네. 벗어났죠. 상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그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시켰고요. 자 여기서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선수 교체되는 과정도 저희가 정확하게 네. 아무래도 선수 등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교체돼 들어온 권동욱 선수입니다. 골 밑에서 페인트 동작이에요. 오우, 깔끔한 마무리. 지금 두 번 연속 공격 모두 사이드라인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위정우의 득점 점수는 4대0. 반면에 울산 모비스 선수들은 조금 더 패스를 더 많이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권동욱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김태희가 앞쪽에 전진 패스. 천재민 올라갑니다. 여기서 깔끔한 마무리. 점수는 6대0. 지금은 천재민 선수가 확실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안양 KGC가 프로 농구 구단에서 가장 스틸이 많았던 팀이거든요. 네. 지금도 유소년 농구도 약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권동욱 선수 이제 6번의 권동욱 선수가 신장 136이에요. 그 최단신에 속하는데요. 5학년인데. 네. 네. 자 여기서 아 페인트 동작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요. 천재민의 레이업까지 점수 6대 0으로 벌어진 상황이 다시 한번 작전 타이밍 풀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창우 선수는 조끼를 다시 반대로 입어야 될 텐데요. 네. 과연 누가 알려줄지. 그렇죠. 네. 자 이창우 선수에게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말을 해주고 네. 싶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데 네. 조금 패스를 한두 번 더 해주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안양 KGC는 뭐 자신들의 장기인 속공 농구를 또 열심히 해주면서 6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양 KGC가 경기 초반에 나왔던 그 작전 타임을 거의 120%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작전 타임 이후에 득점이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인데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른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교체된 선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주엽 선수도 조끼를 반대로 입고 경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끼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크게 지장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정신없겠죠? 지금 농구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조끼가 네. 게다가 지금 막 경기장도 시끌벅적하고요. 김시현 안쪽 공간을 맞습니다만 좋은 스틸 인터셉트 해내면서 턴오버 시켜냅니다.
앞쪽에 전진 패스, 패스 정확합니다. 골밑 슛 하지만 이 동작에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지금 같은 패스 플레이가 아무래도 이민재 해설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박준호 선수가 공을 잡고 뒤로 돌면서 360도 슛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인터셉트가 정확했고 여기서 드리블 이후에 앞쪽으로 길게. 네. 자, 이 슛이 이 슛 동작에서 파울을 얻으면 자유투 투샷. 확실히 속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스입니다. 네. 드리블을 하는 것 드리블 한두 번 더 하는 것보다 패스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을 잘 보였던 울산 모비스의 속공 과정이었습니다. 김승준의 첫 번째 자유투는 실패.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면서 점수는 6대 1. 첫 번째 이번 경기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이 지도자들이 득점 이후에 그 득점을 칭찬하는 모습이 역시나 이 유소년 농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칭찬을 받아야 또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네.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그 사소한 것들이 또 소중하죠. 네. 사실 프로농구에서는 간혹 이 행운이 따른 득점은 지도자들도 별로 반겨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죠. 황시우가 올라갑니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김승현, 공승현 다시 위정우에게 사인을 보내고 안쪽에 넣어줬습니다. 공을 받는 과정에서 파울. 지금 안양 KGC가 참 좋은 게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슛을 올리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는 점, 다시 그 서두르지 않고 공격을 다시 전개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 점수가 앞서고 있을 때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것도 아무래도 많은 연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다시 한번 위정우 공격 리바운드 김시현 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혼전 과정 여기서 가져오는 울산 모비스. 다시 한번 공격을 천천히 준비해봅니다. 민준혁 왼쪽 측면에서 지금 패스를 네. 빠르게 줄 필요도 있겠는데요.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포스트업으로 올라가보는 과정에서 여기서 네 더블 드리블이었죠. 그렇죠. 더블 드리블이 선언됐습니다. 공을 잡고 다시 드리블을 치면서 더블 드리블이 불렸는데 확실히 파워풀한 포스트업 플레이는 좋았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 포스터 플레이 다음에, 정말 좋았는데요. 네, 잡은 다음에 그렇죠. 다시 드리블 했죠.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선수들이 공이 순간적으로 반응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요. 그렇죠. 황시 선수가 다시 파워를 범했고요. 네. KGC의 공격 위정우 직접 올라가는데 여기서 득점 인적 반칙. 지금 위정우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모든 선수들에게 밖으로 빠져. 그렇죠. 지도했거든요. 주문한 다음에 자신이 혼자서 레이업을 올려놓은 이 장면. 아 진짜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위정우와. 가죠. 아 왼쪽에서 돌파도 좋았고 네. 여기서 끝까지 팔로스루를 보여주면서 득점 인적 반칙.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왼쪽으로 체인지 오브 디렉션. 아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로 얻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 점수는 9대 1. 위정우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이 골밑까지 들어간 돌파 이후에 이 템포 조절 같은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모습 보여주네요. 기본기가 진짜 대단합니다. 네. 민준혁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자 패스 받아줘야죠. 그렇죠. 울산 모비스 선수들. 지금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노란 조끼가 너무 없는데요. 네. 직접 올라가 봅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다툼. 그래서 KGC 공승현. 공승현 본인이 직접 올라가 보는데요. 아 손에서 빠졌죠. 네. 지금은 터치가 아닌 손에서 빠지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공승현 선수가 지금 참 잘한 게 드리블을 마지막까지 쳤거든요. 네. 그 이전에 레이업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네. 민준혁. 민준혁이 오른쪽 45도 쪽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이 범해집니다. 지금 스크린 과정에서 좀 잡아 땡긴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레프리드도 파울 이후에 선수들 등번호를 직접 물어보는 장면이 네. 있었어요.
지금 아까 울산 모비스가 이제 더블 스크린 플레이를 펼쳤는데 네. 첫 번째 스크린 과정에서 약간 이제 좀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대로 턴오버 공격권은 안양 KGC. 남은 시간은 이제 32.7초입니다. 등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사이드로 박준호. 박준호 턴 동작 좋습니다. 안쪽에 잘 투입됐습니다. 공승현 직접 올라가는데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골밑슛 성공. 좋습니다. 점수는 11대1. 점수차를 많이 벌려놓는 안양 KGC. 다시 한번 공격은 역시나 민준혁부터 시작됩니다. 자 마지막 남았죠. 남은 시간 마지막까지 공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대로 턴오버 황시우가 공을 잡은 채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안양 KGC와 울산 모비스 전반전 11대1로 안양 KGC가 10점 차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안양 KGC는 팀 플레이가 아주 좋았고요. 네. 울산 모비스는 조금 더 한 발 더 뛰는 또 움직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양 KGC가 일단 작전 타임 이후에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 확실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패턴 플레이도 아주 좋았고요. 그렇죠. 반대로 울산 모비스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조금은 180도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점수차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후반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더 밝은 색깔의 울산 모비스와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데요. 먼저 울산 모비스입니다. 황서준, 김윤환, 시현, 김태희, 박준호, 이정우, 천재민, 박신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안양 강한 자 이대로 바로 올라갔다 김태희 하드. 여기는 다시 원주 실내 체육관입니다. 안양 KGC와 울산 모비스의 비슷한 유니폼 색깔의 대결.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울산 모비스와 그리고 원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안양 KGC입니다. 전반전 11대1. 안양 KGC의 일단 위정우 선수의 플레이가 확실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포인트 가드로서 뭐 패스, 득점, 돌파 여러 가지를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던 네. 전반전이었죠. 자 반대로 울산 모비스 입장에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반전 휴식 이후에 후반전 첫 득점이 역시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 끝난 이후에 울산 모비스 감독님이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등을 토닥여줬거든요. 네.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포스트업 좋습니다. 스크린 잘 받고 직접 올라가는데 조금 마음이 급했습니다.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모습도 이 코치 진영 쪽에서 라커룸 대화에서 조금 지시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황시우가 네. 올라가는 공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공을 잡고 나서 아주 단단하게 잘 쥐고 있네요. 네. 오른쪽 오픈 찬스 직접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이승준의 슈팅 그대로 역습 상황. 황시우 먼 거리에서 아우. 다시 한번 턴오버.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양팀 네. 선수들이 뭔가 막힌 것을 뚫어내듯 공격을 시작합니다. 울산 모비스 선수들이 확실히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파울을 얻어내야죠. 그렇죠. 파울을 유도하는 것도 분명히 조금 영리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올라가 봅니다. 여기서 리바운드 따내는 김시현. 황시우 본인이 직접 이번에도 조금 네. 길었습니다. 김시현 공격 리바운드 여기서 자 이제 투샷을 얻어냅니다. 황시우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그 속공 레이업을 올려주고 네. 올려놓고 있는데 아쉽게 번번이 네, 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시우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좀 답답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죠.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지금 안양 KGC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황시우 선수를 위해서라도 이 속공 찬스 계속해서 황시우를 볼 필요도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유소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발전하거든요. 그렇죠. 네.
과연 황시 선수가 마지막까지 그렇죠. 레이업을 어떻게 넣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김시현의 첫 번째 자유투가 성공됩니다. 점수는 12-1. 오늘 리바운드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김시현.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합니다. 점수는 13-1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하는 모비스. 다시 한번 여기 탑 쪽에서 아 확실히 수비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창원에이지입니다. 네. 안양 KGC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모비스는 스크린 플레이를 조금 더 많이 늘렸죠. 네. 완벽한 인터셉트 천재민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 이번에도 조금 길었습니다. 공승현 뒤쪽에서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점수는 15-1이 됩니다. 천재민 선수에게 아직 왼손 레이업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된다면 안양 KGC 입장에서도 속공 찬스를 살리는 것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올라가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위정우. 위정우 드리블 좋습니다. 위정우 본인이 직접 여기서 좋은 패스. 깔끔한 마무리. 대단합니다. 17-1. 진짜 날쌘 돌이네요. 네. 네. 와 드리블하는 거 보십시오. 이 위정우 선수가 진짜 좋은 점이 오른쪽 왼쪽을 가리지 않고 방향 전환이 좋다는 점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 무게 중심을 옮기는 과정에서 밸런스가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골밑 슛 득점 내는 모비스 정재훈이 팀의 두 번째 득점. 점수는 17-3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정우 본인이 직접 올라갔는데요. 오! 바스켓 카운트. 진짜 대단하네요. 위정우 선수가 이 부분은 마치 의도했다는 듯이 바스켓 네. 카운트를 얻어냈습니다. 그 LA 클리퍼스 NBA LA 클리퍼스의 크리스 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그 방향 전환 체인지 오브 디렉션 이 드리블이 진짜 좋거든요. 네. 자세도 낮고 그다음에 볼 키핑 능력도 좋고 그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위정우 선수도 지금 방향 전환이나 여러 가지 마무리 능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 자유투 능력까지 보여줍니다. 점수는 20-3. 에이스의 전형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직 많은 경기를 오늘 경기 다 중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 각 팀에서 올스타만 뽑아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위정우 직접 올라갑니다. 깔끔한 마무리. 점수는 22-3. 원맨쇼를 보여주는 위정우. 오비스가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가 압도당할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김주엽 오른쪽에서 자, 이 패스가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울산 모비스 지금 패턴이 좋았던 게 코너 쪽으로 간 다음에 골 밑에 비어있는 선수를 찾았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벤치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면서 선수들을 네. 독려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공승현의 스틸 직접 올라갑니다. 공승현 마무리. 점수는 24-3.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안양 KGC가 2015-16 그 프로농구 시즌에서 스틸 1위였거든요. 네. 유소년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KGC 선수들에게 지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집니다. 네. 다시 한번 탑 쪽에서 울산 모비스 45도 진영. 자, 지금 들어가기 마땅치 않은데요. 네.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도와줘야죠, 동료가. 자,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 공을 뺏어냅니다. 공승현 그대로 속도를 살려봅니다.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26-3. 사실 오른손으로 왼쪽 사이드에서 레이업을 올려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공승현 선수의 아주 또 정확한 레이업 능력을 봤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KGC 선수들은 더 분위기가 살고 있고 반대로 모비스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졌을 때는 좀 과감한 돌파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상대의 파울이라도 얻어내고 이제 네. 그 공격 흐름을 끊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결국 머뭇거리다 이대로 샤클락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이런 장면이 결국엔 위축되는 장면인데 네.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네. 조차 던지지 못한 게 선수들에게 좀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턴오버가 여기서 좋은 모습,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울산 네. 모비스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위정 웨블락. 진짜 잘합니다. 위정우 대단합니다. 상당하게 카메라도 한번 응시해주네요. 자, 여기서 위정우 오늘 가지지 않은 기록이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천재민이 올라갑니다. 안양 KGC 선수들은 레이업의 도사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이업이 이렇게 잘 넣을 수가 있을까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수 28-3. 다시 한번 뒤쪽에서 권동욱 선수가 정말 작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지금 거의 이 바지가 발목에 닿을 정도거든요. 여기에 또 그 모비스 선수 중에 이제 정재현 선수가 계속해서 스크린 플레이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열심히 그 코트를 누비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몸을 던져서 막아봤습니다. 이미 턴오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레이업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황시우. 아. 여기서 잘해서 투샷을 얻어냅니다. 지금 황시우 선수가 지그재그 스텝을 썼거든요. 네. 왼쪽으로 가는 척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유로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 휴스턴 로켓츠의 제임스 하든 선수가 왼손잡이의 유로 스텝의 달인이거든요. 네. 황시우 선수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시우 입장에서는 앞선 이 초반에 속공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부담 지금이 자유투로 떨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보겠습니다. 네. 황시우 첫 번째 자유투 약간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승패보다는 이런 부분에 자신감으로 웃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실패. 다시 한번 오른쪽 45도 외곽에서 위정우 시야도 좋습니다. 천재민 다시 한번 위정우 왼쪽 사이드로 골밑 돌파. 이미 슛 동작 이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안양 KGC의 키 큰 선수들은 없지만 네. 모두 다 모든 다섯 명의 선수가 다 다재다능하다. 그렇죠. 네. 위정우 선수가 정말 주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러 가지 시상 들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자유투 투샷. 남은 시간 5.1초. 안양 KGC가 이번 대회 어느 정도 전력을 가졌는지 이 경기 한 번으로 다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울산 모비스는 이번 경기는 아쉽게 무산이 됐습니다만 절대 위축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에 많은 점수차로 전반전을 끝냈는데 후반전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계속 보였다는 점. 네. 물론 이제 실력에서 밀리긴 했지만 이들의 자신감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천재민이 자유투를 하나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29-3. 모비스 선수들이 조끼를 반대로 입고 그러느라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 KGC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는 안양 KGC가 29-3으로 조금은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양 KGC의 전력이 가장 눈에 띄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센터가 없이 가드 위주의 다재다능한 농구, 속공 농구, 스틸 농구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아주 또 KGC의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다음 경기 인천전자랜드와 고양오리온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입니다. 조금은 더 밝은 색깔의 울산 모비스와 그리고 정말 어두운데요. 먼저 울산 모비스입니다. 황서준, 김유한, 시현, 이태희, 박준호, 이정우, 천재민, 황시훈 선수가 승리해요. 울산 모비스와 안양 강한 압박을 치거든요. 네. 과연 자, 이대로 바로 올라갑니다. 김태희 하 어려운 장면입니다. 레이업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 KGC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는 안양 KGC. 고르고 확인하고 따져보고 우리 아이 홍삼 엄마들이 공부하고 선택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선택 정관장 홍의장군.